뭔가 있습니다. 뭐죠? 주며느리죠? 주며느리. 네, 준호 준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얀개 아이들 다흥님이랑 곤충을 잡으러 왔는데요. 어디에요, 이쪽? 자, 안 갈래네? 일로? 네. 아, 이거 현장지님 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할지 왼쪽으로 할지 앞으로 쭉 간 다음에 네. 이제 근처에다가 뭐 산 등산로 같은 데 있으면은 그래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겨울산이라 네. 이런 데로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쵸. 자 되면 와 소다 오 오호 들어가기 좀 쉽지가 않네요. 그게요. 근데 그게 있긴 해요. 채집을 쉽게 하면 못 잡는다고. 채집은 항상 힘들고 괴로워야 돼요. 뭐야 근데 이거 거기인데? 야 진짜 시골이네요. 네. 아니 여기 와보신 거 아니에요? 저요? 어. 저는 도시 사람이라서요. 아니 여기 알려줬잖아 일로 가자고. 저 가재도 있겠다. 가재 있어요 반대? 그냥 해본 말이긴 한데요. 이 뒤가 그러면 이게 다 산인 거죠? 그쵸 지금 이게 다 산이죠. 다흥님과 사슴벌레 잡으러 나왔습니다. 야 손도끼랑 좀 철물점에서 삽도 사고 약간 좀 산속에 올라가면은 네. 썩은 밑둥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불에 탄 건데 그런 밑둥을 이제 밑에 부분을 파다 보면은 이제 썩은 시큰이 나와요. 아. 이거 이렇게 파다 보시네. 별거 다 나와요. 막 도롱뇽도 나오고. 아 진짜요? 네, 도마뱀도 나오고. 예전에 그것도 주셨어요. 그 성인용품 중에서 무슨 놈 홀이라고 하세요? 응? 그 일본 성인용품 중에서 응응 홀이라고. 아, 아, 아. 근데 그걸 아, 그게. 아 그게 산에서 나왔다고? 아니 그걸 왜 산에다 버렸지? 아 그게 좀 깜짝 놀라고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안 돼요 그거 위생상. 아니 좀 재사용은 안 됩니다. 저는 겨울에 이렇게 채집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가 볼까요 그럼? 네. 네. 와 여기 나무들이 좀 있네요. 나무도 아무나무나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네요. 드디어 그분이 도끼를 꺼내들었습니다. 오. 사슴벌레 채집 좋은 게 이걸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게 맨날 도끼질 하다 보니까 한 1년 하면은 80을 짱 먹어요. 채집은 몇 년이나 다니셨어요? 채집을 거의 한 중학생 때부터 이제 학업을 포기하고 다녔죠. 와 진성 곤충쟁이. 나무만 봐도 이제 알겠네. 자, 이게 시큰이라는 거거든요. 어? 보시면 이게 곤충이 먹은 흔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아 여기 이거 부스러기들이. 그쵸. 이 나무에는 솔직히 별로 없고요. 여기는 없는 이걸 거예요? 이걸 찾으려면 나 뒤집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아 제가 힘든 걸 싫어해서. 아, 넘어가요? 근데 뭐 삽도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오, 와, 저게 오 진해다 진해. 이게 엄청 큰 사슴벌레 땅에 파고들어간 흔적이거든요. 네, 아. 사슴벌레 이제 번데기 하려고. 이게 사슴벌레 한 마리가 먹은 흔적이에요. 와, 그러네. 와, 진짜 큰 애다 여기 있겠다. 있어요 있어? 조만 판 있을 것 같아. 이게 사슴벌레 먹은 흔적들. 와, 곤충을 눈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곤충은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시크는 많은데 곤충이 보이질 않네요. 애들이 동면해야 되니까 약간 좀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아 겨울이라. 그쵸. 여기 안에는 나무가 좀 덜 썩은 것 같은데 그 딱딱한 나무 안으로도 들어가요 애벌레가?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거의 생나무에 가까운 나무 있잖아요. 어... 그런 데를 먹고 들어가요. 뭔가 있습니다. 뭐죠? 쥐며느리죠? 쥐며느리. 어, 사슴벌레다. 어, 있어, 있어. 우와, 우와, 우와. 짜잔. 와,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첫. 뿌띠 사슴벌레. 이거는 애사슴벌레라는 거예요? 애사슴벌레. 아, 진짜 조그마네. 학명으로는 도르쿠스 렉투스. 학명까지 아주. 어, 이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요? 아니, 아니요. 뒤에 뭐.
이거는 이제 아 딴 거네. 쥐며느리 콩벌레. 그쵸. 오 이게 콩벌레 중에서 좀 귀한 건데 이름은 까먹었어요.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 이제 비바리움에 넣으면 그렇게 좋다고. 아 그래요? 네 해외에서 이제 뉴트들 키우는 이게 사슴벌레라고 이게. 어 그러네. 유충도 있네요. 야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네. 이 사슴벌레 겨울철 되면 몸이 살짝 얼어 있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사슴벌레 특징이 애벌레는 성충이랑 같이 두면 안 돼요. 성충의 이 발톱에 애들이 아... 상해서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촬영용 카메라가 따로 있군요. 아니 저게 단순히 배터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아 그렇지. 네 다정한 남자예요. 지금 옆에 우리의 준호준호님과 같이 이제 산에 올라왔는데요. 사슴벌레를 잡았고요. 저는 잡았는데 준호님은 아직 못 잡았어요. 있어? 아 진해다 진해. 자 파헤치다 보면은 이렇게 진해들도 나와요. 자 자 진해 어떻게 진해? 갖다 버리고. 진해는 뭐 안 파나요? 저거는 홍진해라 해가지고요. 네. 주로 이제 진해 사이에서도 이제 홍진해를 키우는 사람은 파충류 게 약간 뉴트로 같은 느낌이에요. 와, 야, 씨 엄청 큰 건데 이거. 와, 다흥님이 찍어버렸습니다. 몸에 아, 저참하군요. 저 이제 장갑을 끼고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새집에 본격적으로 나와서 봐야겠어요. 우와, 아, 이제 나오라는 건 안 나오고 말벌이 나오네요. 오, 쏠 것 같아. 안 쏘겠지? 와. 이제 자다 깨서 해롱해롱 한대요. 말벌을 잡았습니다. 준호님은 다 잡으시네요. 사슴벌레만 안 나오네. 옛날에 이거 꺼내다가 얘한테 쏘인 적 있었거든요. 아. 더럽게 아파요, 진짜. 이 전갈보다 훨씬 아픈 것 같아요. 위험하죠 말벌은. 얘네 키우면은 또 재밌어요. 말벌을 키울 수가 있어요? 곤충 잔류 주면서 네. 나무 껍데기 같은 거 넣어놓으면은 집도 짓고 하는데요. 네. 그걸 키우다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장수 말벌 키우는 학생이 있어요. 네. 되게 유명해요 그 친구. 이게 말벌이 탈출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때 사고가 났다고 뉴스에 나왔었죠. 어 재밌어. 이런 재미가 있네요. 낚시랑 비슷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벌레들도 있고요. 오 뭐 있다. 이거 뭐예요? 알 같은 거. 저건 도토리라고 합니다. 아 도토리구나.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막 사람 시체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사슴벌레 먹고 들어간 흔적인데. 네.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아 흔적은 있는데. 오 진해. 진해가 많네. 와. 야 애벌레 유충. 애벌레 하나 사슴벌레 애벌레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빼야 되냐 이거. 나무가 꽤 딱딱한데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얘네가 이빨이 이제 딱딱한가 봐요. 와 귀여워. 와 완전 새끼 애벌레. 재밌네요 이거. 신기하네. 오 엄청 크다 이거. 와 바로 나오네. 난리 났네 얘네. 애사. 우와 아, 아니구나. 조그만 거였구나. 오 아, 나옵니다. 아 아씨 아깝다. 아 도끼 찍다가 죽였어요 이거. 아 근데 아쉽네요. 미안하다. 나와 꺼내봐야 될 것 같아요. 응. 오 커요 커. 백인했어요 큰 거 하나. 이걸 할 때는 낚시라고 하는데. 오 대가리 큰데. 오 나온다. 오 네 넓적 사슴벌레 수컷입니다. 와 오늘 잡은 애들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네 더 큰 애도 있네. 와 야 그래도 이게 노력 끝에 이런 게 나오면 기분이 좋긴 하네요. 그만 하사니까요. 그쵸 이 정도 하고 우리. 네 이거 이제 한 몇 시간 한 걸로 편집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녹화되고 있었네. 아 오늘 다흥님이랑 겨울 곤충 채집 한번 해봤는데요.
아직도 저러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노력과 뭐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하는 작업인 것 같고, 그거에 비해서 수확물은 전국의 곤충쟁이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 진짜 힘드네. 아니 근데 우리 뭐 노력에 비해서 조금 성과가 낮긴 하네요. 사실 성과에 맞추려면은 네, 저희 거의 그냥 도시락 싸갖고 올라와야 돼요. 이거 사슴벌레 한 마리 한 100만원씩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슴벌레 잡는 게 진짜 힘들어요. 산을 거의 그 정상까지 왔다 갔다 해야지 10만인처럼 그렇게 막 노력을 해야지 그때서야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사육상에서 뭐 번식해서도 많이 더 큰 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게 그럼에도 이런 채집에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요? 그냥 가끔씩 운동하려고 나오는 거죠. 운동도 있고 겸사겸사. 그쵸. 어떤 마음도. 근데 재밌어요. 어떤 낚시하듯이 진짜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나왔을 때 큼지막한 게 나오면 기분 좋고. 진짜. 네. 아니 우리 다흥님은 진짜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덕업 일치가 제대로 되신 분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일이 그죠? 직업이 돼서 돈도 벌고 경제활동도 하고 해외여행도 이제 요즘은 많이 다니신다고. 그렇죠. 저번에는 인도네시아 저희 할리문 마운틴 가서 네, 이 코카서스라고 이제 손바닥만한 장국내 잡고 자연에서요? 그렇죠. 이번에는 베트남 갔다 와서 거기서 전갈하고 진해도 잡았고. 근데 심지어 그게 그 돈으로 연결이 되잖아. 또 경제적인 이익으로 수익으로. 그렇죠. 유튜브 수익도 나오고 그리고 잡아가지고 그 즐겁게 놀기도 하고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비도 벌면서 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잡고 뭐 보고 여행도 다니고 너무 좋네 진짜. 다음번에는 준호님과 또 같이 한번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저 한번 불러주시면 저도 짐 싸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리.